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캠퍼스 특파원 최민주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최민주 학생은 아예 고정이 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고정 맞죠?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떠내려갈지 몰라요. 민주 저번 주에 홍대에서 봤었는데. 진짜요? 네. 아니요, 저는 홍대에 간 적이 없습니다. 네, 정말 우리의 호흡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요. 자, 취향 저격 오늘의 기업은 어딘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기업은 1등 가전기업 LG전자입니다. 네. 1958년 골드스타 금성사로 시작해 1960년대 흑백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에어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국내 최초로 개발, 생산하면서 성장했습니다. 1995년 LG전자로 사명을 바꾼 후 미국 최대 가전회사인 제니스를 인수해 더 빠르게 성장한 LG전자는 현재 홈 어플라이언스 앤 에어 솔루션과 홈 엔터테인먼트,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즈, 비클 컴포넌트의 4개 사업본부로 구성돼 전 세계 120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 더 인정받는 LG전자는 스마트홈과 로봇 등 미래 산업에서도 리딩 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LG전자 하면은 휴대폰이 가장 먼저 떠올리기도 해요. G2라던가. 네. 뭐 TV도 요새 엄청 잘 나와요. TV도 어마어마하게 또 유명하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관심 있게 본 건 LG 네. 무선 청소기가 새롭게 나와서 정말 탐이 나더라고요. 네. 아까 근데 다이슨하고 LG 중에 두 개 사라면 다이슨 산다며요. 제가 언제요? 저는 LG 전자를 좋아해요. 아, 네. LG 청소기 살 거예요? 네. 민주 학생도 LG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있나요? 저는 사실 G2를 예전에 사용을 했었는데요. LG 전자 그 휴대폰 제품이 카메라가 좋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셀카가 잘 나온다. 그래서 저는 카메라가 굉장히 잘 나왔었어요. 추억이네요. 상국이 형요? 홍보팀이 뭘 하냐는 정도로 홍보를 너무 못해가지고 네티즌들이 직접 홍보해줬던 게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LG 전자가 요즘에 다시 조금 이렇게 성능에 대해서 많이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선 LG전자에 대한 빅데이터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네, 지난 1년간 148,078건 정도가 언급이 됐는데 연관어를 보면 제품, 두 번째 연관어가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삼성과 LG 사이에서 좀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모든 글을 제가 분석하진 못했지만 스마트폰은 삼성, 그 다음에 가전제품은 LG, 뭐 이런 좀 공식이 성립되는 것 같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카메라, 디스플레이, G6, 갤러리, 미국, 마케팅, 배터리, 세탁기, TV 등의 단어가 있었는데, TV 같은 경우는 제가 한 10개 정도 이 글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TV는 역시 LG다라는 TV 쪽은 삼성보다는 LG 것들을 많이 더 선호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LG전자 대기업인데 이 LG전자의 채용을 어떻게 진행될까요, 홍쌤? 그러니까 주 사업은 세 개 덩어리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강한 이제 가전, 여기서 이제 에어컨까지 커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TV 파트가 있고요. 모바일, 스마트폰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VC 사업부라고 해서 이제 향후 LG 전자의 먹을거리가 전장 쪽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용 전장 부품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TO 부분이라고 해서 선행 개발 쪽으로 또 채용이 있으니까 석사학생들은 또 이런 데를 많이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소재 생산 기술원이라고 해서 전반적인 그룹 전체에 그 생산 공정 기술 이쪽을 담당하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CFO라고 해서 재무 관련돼서는 또 총합 통합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문과 학생들은 주로 이제 한국 영업본부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한국 영업본부에서 채용을 하다가 나중에 또 해외 영업까지 진행하게 되는 전반적인 이런 그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재미난 건 모든 대기업들이 이제 적성 평가를 우리가 보는데 LG 같은 경우에는 직무 지필 시험이라고 해서 전공 시험을 아예 따로 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구, 뭐 그다음에 재무 이쪽으로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적성 시험이 언어, 수리, 추리,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학부 때 배웠던 전공 지식을 몰라도 풀 수 있는 시험들이
더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향후에는 진짜 여러분들이 공학을 공부했던 부분들이 시험을 보면서 기업으로 취업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또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생들의 의견 들어볼 텐데요. 이번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아무래도 LG전자 하면 모든 취준생들의 꿈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가고 싶지만 못 간다 그런 의견도 좀 있었고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학생들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즐거운 인터뷰였습니다. 너무나도 대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좀 두려워하시는 취준생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자 그러면 LG전자에 대한 친구들의 얘기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리지 않고 무사히 돌아온 캠퍼스특파원 최민지입니다. 네, 오늘의 기업은요, 우리 모두의 꿈의 대기업이죠. 사랑해요. 네, LG전자입니다. 네. LG전자에 대해서 학생들은 어떤 궁금증과 의견을 가지고 있을지 저는 오늘 중앙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 나와봤습니다. 저와 함께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러 한번 가시죠. 저런 건 어디 배우는 데가 있나요?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 거예요? 아 이거 LG 핸드폰 쓰고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주위에 이제 LG 휴대폰을 많이 쓴 친구들이 많이 없는데 본인 휴대폰 보면 친구들이 뭐라대요? 되게 신기하다고 한번 만져봐도 뭐 그런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요즘엔 아이폰이 평소에 본인이 생각했던 LG 전자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되게 좀 사회적인 어떤 공헌 같은 거를 많이 하는 기업이라고 좀 그런 이미지가 좀 있어서 LG전자에 취업한다 어떠세요? 긍정적인 이미지로 좀 시작하게 될 것 같아요. 어떤 부서로 갈 수 있을까 생각하세요? 국제 물류를 또 복수 전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해외 영업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부서가 있다면 한 번쯤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관련성은 좀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은 좀 가끔씩 해요. 휴대폰이 어느 브랜드 건가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LG요. 일부러 찾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공교롭게도 인터뷰를 많이 진행을 했는데 두 분이나 그 제품 쓴 적 있는데 꽤 오래 쓰시는 거 같아요? 원래 V10 썼었다가 감춰가지고 이거를 대체한 거거든요. 그 전에도 LG 휴대폰을 사용하셨던 거 같은데 왜 그거를 LG 휴대폰만 쓰시는지 페북 이런 거 글 올라온 거 봤는데 V10을 11층 높이에서 떨어뜨렸는데 안 깨졌다 이런 거 내겠어 그런 거 LG 전자라는 기업의 이름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제품이라던가 이미지 확실히 너무 높아요. 디스플레이. 오, 디스플레이. 집에 TV 있죠. 네. 어떤 TV 쓰세요? 네, LG 전자 쓰고 있어요. 벽걸이 TV 딱 처음 나왔을 때 산 거여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쓰시면 꽤 오래 쓰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튼튼하고 잘 나오나요? 중간에 AS도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LG전자 제품들이 생활 속에 꽤 많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떠올리지는 못할까요? 홍보적인 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품이 훌륭한 것들이 많은데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홍보에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LG TV를 많이 구매를 할까요, 소비자들이? LG가 사실 전부터 디스플레이 쪽으로 굉장히 유명했었고 디스플레이가 가장 많이 적용되는 TV 분야에서 가장 큰 강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면 네. 가전제품에 이런 요소를 한번 넣어보고 싶다. 사물인터넷으로 해서 IoT 쪽으로 조금 더 많이 발전을 시켜서 사람이 없어도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모두 다 핸드폰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이 많이 발전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더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생들의 인터뷰 잘 봤습니다. 역시나 홍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LG전자를 다룰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홍쌤 뭐 이렇게 좀 달라진 게 없을까요? 그동안에 시간이 좀 있었는데. 사실 당연히 글로벌 가전메이커 LG가 마케팅을 정말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 이런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홍보는 마케팅이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위에 또 플레이스 유통이라는 부분들도 있고 또 LG가 잘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또 그런 부분들만 알고 면접장에서 얘기하는 건 전 네.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떠도는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봐야겠죠, 상국이 형. 네, 우리 LG전자의
인큐베이터가 있다고 카더라. 카더라. 예, 사실 여기도 LG 같은 경우도 정말 대기업이고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이제 입사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막상 출근을 하면 나는 누구지? 여긴 어디지? 막 헤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LG전자는 개인별로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우리 프로그램이 따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프로그램인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신입사원들이 입사를 하면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가르쳐가지고 얘를 키워야 되는데 내가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업무도 지금 빨리빨리 그렇죠.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방치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제 신입사원 알아서 일을 하거든요. 과거의 기업들이 좀 이러했는데 요즘은 이런 부분들은 기업 입장에선 또 이게 손해이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육성 시스템을 꾸리고 멘토 멘티가 돼서 튜터링을 하는 관계들을 많이 설정을 해요. 그래서 LG 같은 경우도 그 1대 육성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어서 상사와 면담을 하고 또 개인별로 맞춤형 경력 개발서를 또 작성을 하고 한 13개 직무에 이 퀄리티를 구축을 해서 각 이 교육 기관마다 사내 강사들 이 강사들은 우리가 산업 명장이라고 해서 특정 그 공정파 때 대가가 되게 되면 명자 타이틀을 얻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교육 활동을 진행해서 신입사원들을 빠르게 육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LG전자도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사내 육성 프로그램을 잘 꾸립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인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이유가 입사하고 1년 안 지나서 퇴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네. 시스템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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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럼 여기 정말 또 LG 하면 대기업인데 네. 여기 연봉 또 궁금합니다. 아. 네. 네. 평균 연봉이 7,035만 원이고요. 아. 사원은 4,114만 원, 대리 4,810만 원, 또 과장은 5,542만 원, 부장은 7,657만 원. 네, 2017년 11월 자플래닛 제공 자료인데요. 좀 연봉이 적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네. 계시지 않을까 적을까요? 싶습니다. 네, 전자 분야 2위치고는 사실은 이 연봉이 그리 많지 않다는 느낌인데요. 그래도 취준생 분들께는 이 대기업이기 때문에 워너비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홍쌤께서 이 LG전자에 입사하려면 어떤 스펙이 필요한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G전자의 한국영업본부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삼성전자를 쓰고요. 그다음에 VC 사업부를 쓰는 기계공학도라고 하면 당연히 삼성전자 뭐 DS 부분이라든가 CI 파트에 도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구직자들은 똑같이 움직여요. 다 쓴단 말이죠. 네. 근데 LG전자는 아무래도 이제 조립 사업을 많이 진행해요. 그러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마트폰, TV 이런 걸 하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삼성전자가 하고 있고 이건 장치 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용 규모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셋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공계들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LG전자가 들어가기 어려워질 수도 있죠. 여기는 어차피 취업이라는 건 확률 싸움이 될 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LG전자 예전에 이제 들어갔던 학생들 스펙을 보면 이 학생은 이제 미국계에서 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전자공학을 전공했어요. 네. 그리고 그 영미권 유학생 중은 이제 문과들이 많으니까 이공계들은 괜찮죠. 그리고 학점은 뭐 한 3점 초반 정도? 요 정도로 스펙으로 LG전자 입사를 했고요. 이 친구는 중경에서 나왔던 학생이고 전공은 이제 전자 쪽, 회로 쪽으로 전공을 했고 학점이 좀 낮았어요. 3점 아주 극초반이었고 토익은 좀 높은 편이었어요. 900, 그다음에 스피킹 IH 그 여학생이었는데 LG전자를 또 뚫었죠. 그러니까 LG전자가 스펙을 많이 보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이제 들어가기가 쉽지만은 않은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요. 네, 우리 핫한 키워드로서 기업을 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우리 LG의 해시태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샵 가전 1위, 샵 미국이 질투하는 회사입니다. 예. 네. 얼마 전 그 미국 의회에서 그 희한한 청문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네. 그게 뭐냐면 LG전자가 만든 우리 세탁기가 성능이 너무 우수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소비자들한테 인기를 너무 끌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이제 미국 세탁기가 너무 안 팔려서 어떻게 하냐 하면서 수입 제한을 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논의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걸 뉴스에서 봤는데 전쌤께서 자세한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사실 영화 보면 이게 확연히 드러나요. 컴퓨터는 사실 애플께 가장 많이 나오고요. 네? TV 같은 거 보면 이제 LG께 상당히 많습니다. 그 영화에도 나올 정도라고 하는 거는 미국 내에서도 이미지도 굉장히 좋다라는 건데 월풀이 예전엔 사실 미국 내에서
그 가전제품 점유율 1위였는데 이거를 이제 빼앗기다 보니까 우리 국내 기업을 좀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세이프카드를 발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청문회가 열렸던 건데 오히려 비싸게 파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세이프카드를 발동할 수 없다라는 자국 내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사우스캐롤라이나라든지 테네시주 안에서는 삼성이나 LG전자의 그 공장을 짓고 있는데 거기 주지사라든지 국회의원들도 나와서 이건 세이프카드를 발동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LG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일단은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음 달 21일까지 발동 여부, 방식 등의 표결을 결정해서 12월 4일까지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게 같은 가격대, 같은 성능인데 외국 물건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할 때는 이걸 막을 수 있지만 더 비싼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 사람들이 원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억지로 막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할 만큼 좋은 네. 제품을 만드는데 아무도 모른다. LG전자의 가장 큰 약점이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을 취준생들이 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쌤? 근데 사실 실적을 보면은 뭐 그렇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소한 뭐 SNS상에 들리는 마케팅 같은데 여러분들 집중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실적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마케팅 아니에요, 형? 알고 보면? 뭐 그런 성능 못하는 척하면서 약간 그렇게 이게 이제 고도의 마케팅일 수도 있어. 그렇죠? 내신 작전.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두 번 꺾은 마케팅이죠.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말도 좀 일리가 있는 게 이번에 3분기 실적을 보면 정말 좋은 실적을 내고 있어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한 15조 2천억이 좀 넘고요. 영업이익이 5천억이 넘는데 이게 전년 동기와 비교를 했을 때 매출은 한 15% 이상 증가했고 무려 영업이익은 80%가 넘게나 증가했어요. 그래서 네. 요즘 실적이 좋은데 그 실적을 이끌어 나가는 두 가지 사업 본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전 쪽 여기 매출이 한 5조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4천억 좀 넘겼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TV 파트 여기 3분기 매출이 한 4조 6천억 정도 되고 가전보다 약간 적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약간 조금 더 높은 한 4,500억이 좀 넘는 수준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바일 스마트폰은 어떠냐? 매출은 한 2조 8천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영업은 이제 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3,700억 정도 여기서 마이너스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얘기하는 것처럼 마케팅이 안 됐다고 하면 뭐 이렇게 영업이익이 올라갈 수가 없겠죠. SNS에 나오는 내용보다는 신문을 보셔야 됩니다. 예. 자, 우리 그럼 다음 해시태그 보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샵 착한 바보, 샵 가전들의 기왕입니다. 예. 최근에 우리 네티즌들이 LG전자를 두고 착한 바보라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기업의 이미지와는 좀 다른 그 미담이 알려지면서 붙어진 그 이름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한 사업들은 물론이고 추억이 담긴 그 예전 그 가전들을 가져다주면 새 걸로 바꿔주는 이벤트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과 소소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듣고 보니 내용이 좀 더 궁금해지는데요. 전쌤 좀 더 자세히 얘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 대기업 하면 일단 네티즌들이 까고 보는 네. LG는 워낙 마케팅이나 홍보가 아까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부족하다라고 네티즌들이 직접 느끼다 보니까 네. 본인들이 나서서 이제 이런 홍보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제 LG의 끔찍한 마케팅을 보다 못해 직접 나선 강도라든지 LG의 끔찍한 마케팅을 보다 못해 직접 나선 토네이도 이런 식의 제목을 붙여서 쓰는데 강도는 뭐예요? 미국에서 이제 총기를 든 강도가 총을 쏴서 이제 돈을 뺏으려고 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살아났는데 알고 봤더니 그 가슴에 LG 휴대폰이 있었던 거예요. TV가 아니고 LG 휴대폰이 네. 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목숨을 살렸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토네이도가 지나간 자리에 LG 세탁기만 멀쩡하게 남아있었다. 최근에 LG가 발표한 노트북이 있는데 가벼운 노트북 만드는 게 요즘 어떤 기술력이라고 보는데 네. 그게 무게를 달아봤더니 오히려 LG에서 이야기한 것보다 더 가벼웠던 거예요. 더 얇고. 예,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제 LG 측에 물어봤더니 이게 10g 정도는 제품마다 오차가 있는데 그걸 가장 낮은 숫자로 했다가는 달아봤을 때 무거울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더 무겁게 책정을 해놓고 사람들이 직접 달아봤을 때 그거보다 좀 무게가 적게 나오게끔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아 너무나 이거 착한 기업 아니냐 이렇게 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머리를 한 번 더 쓴 그런 마케팅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LG의 큰 그림. 큰 그림. 네. 네. 우리 LG전자가 이 대기업으로 좀 드물게 좀 착하다 뭐 이런 소리를 듣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들이 좀 큰 도움이 될까요?
아까 얘기했던? 착하다는 표현은 뭐 어리버리하게 마케팅을 해서 착하다가 아니라 저는 정말 진심으로 착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LG가 계열 분리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뭐 구씨, 허씨가 지금 GS가 원래 하나의 LG였죠. 네. 최준진 사건이 터졌을 때 삼성, 뭐 현대자동차, SK, 롯데 뭐 이런 기업들은 다 회자가 됐는데 LG GS는 단 한 번도 아마 회자가 안 됐을 거예요. 네. 현대그룹을 보면 그 수많았던 형제의 난들이 있었고 수많은 경영권의 분쟁들이 있었고요.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재벌들의 어떤 이혼, 뭐 재결합, 뭐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LG는 아마 여러분들 못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오너십의 깨끗함이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부분이고 더 넓게 좀 횡정계에 돼야 될 부분이 아닐까. 또 국가 유공자 채용 뭐 이런 부분에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착한 LG의 긍정적 부분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네, 그렇네요. 자, 지금부터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에서 채용을 할 때는 전공 관련 점수나 이해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실무 관련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만약에 제가 LG전자 입사를 준비한다면 어느 쪽에 더 중점을 줘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멋진 질문으로 들리겠죠. 전공 점수나 이해도, 뭐 실무 관련. 그게 아니라 저 학생이 아마 속내는 지금 중간고사에 더 많이 투자를 많이 할 거냐, 중간고사 그냥 포기하고 뭐 대외 활동할까, 결국 이거거든요. 근데 아셔야 되는 건 LG전자만 쓰는 구직자가 없고요. LG 디스플레이를 쓰는 친구들이 당연히 삼성 디스플레이를 쓰고, 네. LG 화학을 쓰는 친구들이 삼성전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문과들은 그럴 수가 있죠. 내가 철학을 공부해가지고 내가 뭐 재무직군으로 만약에 취업을 한다. 철학 점수가 직무하고 직통되진 않죠. 그런데 이공계들은 다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힘든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성실한 학점 관리는 반드시 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또 다른 질문도 보겠습니다. LG전자에서는 요즘 어떤 직종이 가장 유망하고 얼마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최근 LG전자에서는 어떤 직무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LG전자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파트는 VC 사업본부예요. 그 전장 쪽인데 실제로 보면 이 전 자동차 전장 시장의 그 규모가 2015년도에는 한 267조 정도 하는데 이게 2020년이면 369조까지 성장할 거다. 어마어마한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TV라는 것이 물론 교체 수요가 있고 뭐 지금 신흥시장에서는 시장이 더 넓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 성장세가 그다지 높진 않고요. 스마트폰은 이미 이제 성숙에 치달았다. 그래서 LG, 애플이라든가 삼성전자와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차세대 먹을거리가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파트예요. 그리고 실제로 LG전자가 독일 벤츠의 그 자율주행 카메라 공급도 확정을 짓고 아주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죠. 근데 중요한 건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이공계라고 하면 이걸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VC 사업본부가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나중에 지원하실 때는 그런 경쟁률을 좀 따져보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네, 우리 LG전자. 예, 아, 오래 기다렸습니다. 큰 질문 먼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네. 뭐 하는 곳입니까? 당연히 LG전자는 가전제품이라든가 스마트폰, 그런 다른 전자제품을 제조하고 판매도 하는 그런 곳인데요. 사실 전자제품을 팔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알려주는 그런 창구로도 활용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LG 베스트샵하고 가봤나요, 매장에? 네, 저도 노트북을 LG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구매하러 간 적도 있고 서비스를 받으러 간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럼 매장에 갔을 때 좀 느낀 점이나 뭐 개선할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사실 LG 특히 서비스 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굉장히 좋기로 유명합니다. 저도 갔을 때 경험을 직접 해봤고요. 직원분들도 매우 친절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층별로 가전제품들이 있는데 사실 눈에 띄는 DP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LG전자가 뭐 IoT 제품이라던가 그런 다른 백색 가전을 배치를 했을 때 조금 더 생활에서 밀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익숙한 구조, 그리고 조금 더 그런 다양한 DP 방식을 좀 활용하면 더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DP를? 그 모델하우스, 네, 그것처럼 좀 DP를 해서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좀 보여주면 소비자들이 더 친근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년 후 자신의 모습은 어떨 거라고 생각됩니까? 제 목표는 일단 LG전자의 제품의 우수성을 해외에 좀 더 알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가 어학연수를 갔을 때 LG전자 제품들을 꽤 많이 사용하고 사람들의 인식도 좋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뭐 다른 경쟁 제품들이 조금 많기 때문에 더 알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해외 영업에서 네, 근무를 하면서 우리 LG전자의 제품을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네,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LG전자의 장단점, 예, 짧게. 예. 네, 사실 LG전자는 사회적 기업이다, 이런 이미지도 매우 좋고 제품 퀄리티도 꽤 좋다고 많이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IMC 부분이라던가 홍보 쪽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면 LG전자가 삼성이라던가 다른 기업과도 경쟁력을 좀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면접 답변 들어봤는데요. 아까 첫 질문이 LG전자가 뭘 하는 곳이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물어보면 좀 면접관의 의도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전제품 판매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듣고 싶어서 그 질문 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전사업에서 경쟁력이 극강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를 오픈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뛰어넘어 시스템 에어컨에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보면은 이제 IoT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사물인터넷. 과거에 전혀 없던 뭐 의복, 그러니까 옷 같은 걸 이제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생산하고 또 이제 미용 파트에서도 이제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현실화시키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그런 LG전자의 움직임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LG가 삼성전자보다 훌륭한 부분이 뭐냐? 없는 거 아니야? LG전자는 2등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이제 가전 파트에서는 이제 이 시장을 이끌어 나아가고 있고 우리가 뭐 그런 좀 선입견이 있잖아. 그러니까 스마트폰 같은 제품들은 굉장히 멋진 제품이고 야, TV, 냉장고 이런 것들은 그냥 좀 허름한 제품 아니야? 이렇게들 젊은 학생들을 오해를 하는데 그 시장 자체에서 이렇게 기술적인 변화를 많이 끌어내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얘기하는 IoT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기업이 어찌 보면 이제 LG전자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요즘 면접 시즌 가보면 실제로 재학생들도 면접이 잡히면 그 매장에 가봐요. 이제는 기본이 됐어요. 그래서 네. 가서 뭐 문제점도 분석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재학생은 갈 때 혼자 가지 않고요. 본인 할머님하고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젊은 층 고객에서만 면접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른 친구들과 똑같아지니까 할머님 모시고 가서 할머님이 이제 대응하는 모습들을 관찰하면서 뭔가 그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일까 뭐 그런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면접장 가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경쟁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듯 현 상황에서 나를 차별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면접장에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족 다 같이 가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LG전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민지혁 씨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기업이 가고 싶어 해야 가장 큰 매력을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1대1 인큐베이터 그런 게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정말 입사하고 싶다는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홍쌤의 꿀팁 빠질 수 없겠죠? LG전자가 1959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라디오를 만들어서 전자업계에 획을 그었던 이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초에 이런 국내 최초 라디오, 그 라디오 이름이 이제 A501인데 요거는 이제 굉장히 큰 라디오겠죠. 네. 그냥 그런 디자인 컨셉을 갖고 있는 창립 기념 포터블 스피커를 임직원들에게 제공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업력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이 가전 파트에서도 이렇게 중화기업들의 추격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계속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 그런 세부적인 기업의 전략을 항상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구직활동 하셨으면 좋겠고 저학년들은 그러니까 매장 같은 거 다닐 때도 미리미리 좀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살펴보면 추후 내가 구직자가 됐을 때 좋은 자소서 에피소드를 끄집어낼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LG전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뭔가 LG전자의 좋은 스토리도 많이 들은 것 같고 좀 LG전자에 대해서 저도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